불은 하사대, 일체 중생이 진심비인이라. 인차 작업하야 다 생사하야. 이 추자하고 타자하고 이게 자꾸 혼동이 된다니까. 여기 이제 그 좀 그래. 저 대자 한데 있죠. 군대 할 때 거기에 이제 혼자하고. 그래서 생사해에 빠져가지고 욕출함물이라. 나오고자 하나 도리어 빠진다 하였으니 그건 왜 그러느냐. 다만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견성했으면 생사에서 벗어날 긴데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윤회한다. 이 말이죠. 중생이 야 불미하면, 중생이 만약 미혹하지 않았다면 있나? 무엇 때문에? 가만히, 읽어야 되지? 아까 읽었는가? 안 읽었지? 음을 한번 읽읍시다. 한문 배우는 데는 또 음도 읽어야 돼. 하나니, 지위 불견성이니라. 중생이 야 불미하면, 이나 문책하면, 기중에 무유, 일인 득해 자오. 자가 운수 동적을 이나 불식고 고지 성인어 불책이로다. 미인은 자불 해효. 이건 이제 새벽효자인데 여기는 아리효 깨달을 효. 그렇게 효하나니 고지 차심 난명이니라. 유불 일인이 능해 차심이요. 여 인천 급 중생 등은 진 불 명효니 약 지혜로 명효 차심하면 방명 법성이며 영명 해탈이라. 생사 불구하며 일체법이 구타 부득이니 시명 대자재왕 열애며 영명 부사이며 영명 성체며 영명 장생불사며 영명 대선이니 명수부동이나 체적시일이라. 성인이 종종분별이나 개불이 자심이니 심량이 강대하여 응용무궁이라. 응안 견색하며 응이 문성하며 응비 휴행하며 응설 지미하며 내지 시위 운동이 개시 자심이라. 일체 시중에 담은 언어도다니 직시 자심이니 고로운 열애사기 무진이라 하며 지혜도 역부연하니라. 생무진이 시 자심이니 심식이 선능 분별 일체하며 내지 시위 운동이 개시 지혜니 신무 형상하며 지혜도 역무진 고로 운 열애사기 무진이라 하느니라. 지혜도 역부연하니라. 4대 색신이 직시 번뇌니 색신은 지교 생멸이나 법신은 상주 무소주니 열의 법신이 상불변이 고니라. 이렇게. 그래, 여기 중생이 만일 세 번째 줄 중생이 만일 미혹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물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글자대로 살면 한 사람도 알아 얻은 이가 없는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가 자기의 말. 자가는 자기 집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가라고 해요. 자기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을 수족 움직이는 것을 수족 운동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는고. 응?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하는 것이 바로 너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근데 왜 그거 모르냐. 그러므로 알라. 성인의 말씀이 그르치지 않도다. 성인의 말씀이 딱 맞도다 이 말이지. 바꿔 말하면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지 못하나니 알아서 깨닫지 못하나니. 그럼 알지 못하나냐면 그러므로 알라. 이 마음을 밝히기가 어렵느니라. 그러므로 이 마음 밝히기 어려운 줄 알겠다. 밑에 새기면 그렇게 새기고 위에서 새기면 그러므로 알겠구나.
이 마음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다 이 말이죠. 오직 부처님 한 사람만이 이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인천, 인간이나 천상 및 중생들은 등자는 들려 해버리면 복수 처리가 되니까 중생 등은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말로면 중생들은 그러면 돼요. 모두 밖에 알지 못하나니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밖에 요달하면 바야흐로 그것을 갖다가 법성이라고 이름하며 그 안 그 자를 갖다 법성이라 하고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불성 있고 법성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불성이나 법성이나 같이 보는 데도 있는데 굳이 그걸 구별해서 말하자면 유정물에 있어서는 불성이라 그러고 유정무정을 유정물과 무정물을 통틀어서 말할 때는 법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음계는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해가지고 법성이라 하죠. 그걸 갖다가 해탈이라고 이름한다. 생사, 그 나고 죽음이 그걸 갖다가 거기에는 생사가 구애가 되지 아니하며 그 일체법이 그를 구속할래야 구속할 수 없나니 그래서 그걸 갖다 대자재왕 열애라고 이름을 하며 또한 부사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그걸 성체, 성인의 체성, 그러니까 성체라고 이름하며 또한 장생불사, 장생은 저의 장자는 영원히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또 그걸 대선, 그러니까 부처님을 갖다 대선이라고 하거든 큰 그 중국에서 그 이제 부처님을 번역을 하려니까 적절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도교에서 신선을 제일로 여기니까 그래서 그 금선이라고 막 금빛 나는 부처님 얼굴이 막 금빛이 났다는 거죠. 그래 금선이라 번역을 하기도 하고 훌륭한 신선이라 해서 대선이라고도 하고 그랬다는 게 이니 명수부동이나 이름은 같지 아니하나 요 숫자는 우리말로 하면 나 뜻이라 이름은 같지 아니하나 하면 이 숫자가 돼요. 이름은 비록 같지 않냐, 이름은 같지 않냐나, 체성은 곧 하나이다, 동일하다. 예? 체성은 똑같다. 성인이 각가지로 분명하나, 나누어서 뭐 밝혔으나, 이 말이에요. 종경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서 밝혔으나, 나누어 밝혔으나, 분명하게 밝혔으나, 그러니. 모두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무신소를 얻으려도 결국은 그 자기 마음을 떠나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심량 그 마음의 양은 아주 넓고 커가지고 강대해서 응용무공이라 응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함이 없다. 그 응용무공을 갖다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 달마대사의 그 조카가 예? 조카가 막 그 하고 그 저 그 그 무슨 달마대사 제자하고 문답한 데가 있어. 바라지, 뭐, 그 무신, 그 이름이 뜻이 안 드러나는데, 그때 이제, 스님은 견성했습니까? 견성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게, 그 견성이, 어떤 것이 견성입니까? 작용을 해야 볼 수가 있다고. 그 작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덟 가지가 있다 할 때, 요 말을 거기에 막 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는 이제 그 말인데, 응용하는 거. 눈에 응하면은 보고, 우리 성품이 눈에 응하면 본다는 게요. 그 눈으로 가면 본다는 게 눈에 응하면 그 눈에 보면 보는 거 그게 이제 견성이라 보는 성품 귀에 응하면 듣는다는 게 그 문성 아니야 듣는 성품 또 코에 응하면은 행기를 맞는다는 게 휴성 묻는 그 맞는 성품 냄새 맞는 거 혓바닥으로 가면 말도 하고 맛도 보고 한다는 게 그 미성 그래서 내지 시 운동하는 것이 모두 다 자심이라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보고 듣고 그래 견문각지라 그러거든 그걸 줄여가지고 견문각지 견 눈으로 보고 문 귀로 듣고 각 각은 이제 느낄 각자인데 코에 가면 뭐라 휴각 그러죠 냄새 맡는 거 또 혓바닥에 가면 미각 맛보는 거 몸에 가면 촉각 그 각은 하나가 세 가지를 해당이 돼. 견문각 할 때 지휘하는 자 의식으로는 아는 거 그 견문각지 하는 거 그것이
그 이제 당처 직시 동념 직결 때는 견문각지하는 그 당처가 바로 부처라는 게요. 동념 직결, 아 이것이 바로 예? 그것이로구나 하면 벌써 그것과는 10만 8천리나 멀어진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이고 대상이 아니거든. 벌써 아는 주관이 있으면은 벌써 대상화 될 수는 없다는 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내지 시 운동하는 것이 다 이 자심이라 일체식 가운데 다만 어느 도단 다만 어느 도가 끊어졌다. 다만 어느 도단함이 있는 것이 말이야. 어느 도단한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애의 색이 다함이 없다 이렇게 했으며 지혜도 또한 무진 그러하다 하는 것은 지혜도 또한 무진 다함이 없다. 생무진이 그 색이 말이야면 다함 없는 것 그게 자기 마음이니 심식이 마음은 이제 심식 그 분별식 하는 것 선능 분별일체하며 일체 그 제법을 갖다가 잘능히 분별을 하며 내지 시 운동하는 것이 모두 지혜니 신무 형상하여 마음은 원래 형체와 모양이 없어 없으며 지혜도 또한 다함이 없는 까닭으로 그 열애색이 다함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말하였으니 지혜도 또한 다시 그러하다 사대 색신이 곧 번뇌니 사대 색신 그대로 번뇌다 이면 색신은 생멸이 있지만은 법신은 항상 머무르나 상류나 또 그렇다 해서 또 머무르는 바가 없나니 열애 법신이 상불변이라 항상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경애운 중생이 응지불성이 본자 유지라 하시니 가섭은 지시 오득 본성이니라 본성이 직시 심이며 심적시 성이니 직차가 동제 제불심이니라 전불후불이 지전차심이요 제차심에 무불가득이어늘 전도중생이 부지자심시불하고 행해치구하야 종일망망하야 연불예불하나니 불제하초 불응약 여시 등견하라. 단식 자심하면 심의 갱무 별불이니라. 그래서 경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응당 불성이 본래 스스로 있는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가섭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상수 제자 가섭은 말이야. 다만 본성을 오득 깨달았을 뿐이다. 가섭이 부처님 법을 전해받은 것은 어째서 전해받았느냐?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해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본성은 그럼 뭐냐? 본성이 바로 마음이며 마음이 바로 본성이다. 또 직차가 이것이 그 제불의 심과 중생의 심성이 제불의 심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불 후불이 앞서 부처와 뒤서 부처가 앞에 부처 뒤에 부처가 다만 이 마음만 전한 것이고 마음을 전했을 뿐이고 이 마음을 제외한 밖에 부처를 따로 얻을 것이 없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전도 중생이 그 마음을 깨치지 못해갖고 거꾸러진 미혹한 거꾸러졌다. 미혹해 거꾸러진 중생들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밖을 행해 달려 구해서 온종일 망망해갖고 그러니까 부처를 염하고 부처에게 절도하고 하나니 도대체 부처가 어느 곳에 있느냐? 불응야 응당 이와 같은 등의 기내를 짓지 말아라. 다만 자기 마음만 알면 마음밖에 따로 다시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경운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하시고 이 금강경에 있는 말이죠. 또 우나사대 소작지처가 지기유불이라 하시니 자심시불이라 불응 장불예불이니이니라 단시 유불극 보살 상모하야 호리 현전이라도 절 불용 예경하라 아심이 공적하야 본무 여시 상모하니 약치상하면 직시 마섭이니 진낙
사도하리라. 약지야한 종심기야 하면 직불용예니라. 예자는 부지요 지자는 불연이 예하면 피마섭하리라. 공하기니 부지고로 장여시변하노라. 재불열에 본상채상에 도무 여시 상모하니 절수 제이어다. 다뉴 이 갱계 얻은 절 불용 채괄하며 역막생 파포하며 불로 이혹이니라. 아심이 본래 청경연을 하처에 유여허 상모리오 내지 철룡 야차 기신 제섭 범망상 등도 역불용 심생 경중하며 역마 파구어다. 아심이 본래 공격이라 일체 상모가 개시 망상이니 단막 치상하라. 약기 불견 법견 그 불보살 등 상모이 생 경중하면 자타 중생 이중이니 약욕 진해인된 담막시 일체상하면 직득이요 갱무 배려하니라. 고로 갱해온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라 하시니 도무 정실이라. 절무 정상이 시 무상법이라. 다음 불치 상하면 합타 성이고로 갱해온 나사대 이 일체상이 직명제불이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하고 해석하겠습니다. 갱해온 나사대, 이 금강에 있는 말인데 사국에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그거는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열해라 그래. 범소유상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허망하다.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 이러니까 그 야보라고 하는 그 오가해 중에 스님은 산시산 수시수 불이제 산마초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가 어디고 어느 곳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래.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허망하다. 그래서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하니까 산산수수가 그대로 다 부처인데 산산수수 내놓고 부처가 어디 있단 말이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따르다면은 모든 상을 부정을 하니까 예? 그 이제 그이는 그만 상이 그대로 부처라고 이제 하듯이 여기는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허망하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소재지체가 있는 바 곳이 다 개유불이라. 다 부처가 있음이 된다. 이것도 금강에 있는 말인데 일체처가 그 소재지처가 그 다 말이야만 부처님이 있음이 된다. 이렇게 했으니 자심시불이라.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불응 응당 말이야.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하지 말 것이니 니라. 단시 유불급 다만 부처와 그 보살 상모 모양이 있어가지고 홀이 현전, 홀연이 현전하더라도 아예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예하지 말아라. 그 전에 내가 그 강의할 때 이 얘기 했는가 모르는데 저 하동 저 고성에 그 문수사라고 있죠. 문수사 그 노신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그 전에 남해 보리암 옆에 자선대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준재진원을 갖다가 그 기도를 했대. 준재진원은 준재진원 나무 사다남 삼맥산 묻다 구치는 다녔다 오음 자리주리 준재 사바 부림 하는 거. 그것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젊은 보살이 그 보리암에서 좀 떨어졌거든. 그 공양을 갖다가 드릴대. 그런데 이제 있다가 그 보살을 이렇게 밥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찾아보니까 뭐 아름다운 생각도 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자꾸 자책을 해. 너희놈 그 엉뚱한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준제보살이 막 호삭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자기 그 어리서부터서 자기가 이해할 수 그 있을 때, 어리서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을 싹 이야기를 하더래. 그 막 그 모습도 거룩하신데, 그래 하니까 막 굉장히 흠모심이 나는 게 진짜.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턱 나타나가지고는 너가 성불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있어서, 아, 그런 음욕심이 있어갖고 성불하지 못한다. 음욕심이 있는 것은 그것이 있어서 그렇다. 응? 그것을 잘라라. 이래. 아이고, 그, 응?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자릅니까? 하니까, 너 손가락 내놔봐라. 그래, 요리 내니까, 뭐 요리 해보니까 똑 떨어지는데, 그거 주우다 붙이라. 하니까 붙이면 딱 붙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가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잘라버리면 될 것 같아서, 그 뭐 칼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야. 잡아서 이제 막, 어떻게 해서, 응? 끊었는데, 그 피가 막 많이 났을 거 아니야. 그 보살이 밥을 가지고 와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해서 문을 여니까 막 비린내가 확 나더래. 근데 그 스님 막 눈이 막 저 왜 그 고양이나 뭐 보면 막 빛이 나지. 그럼 막 시퍼런 막 불이 막 도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가가지고 이제 대중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병원으로 이제가 치료를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내면은 그 틈을 타가지고 그런 불보살이 나타난다는 기라. 그거 그게 불보살이 어디 있냐 이게요. 그 마음으로 인내가지고 이리 나타난 기라는 기요. 그런 상모에 심해에 무물이고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그 나타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나타났다고 거기에 막 부처라고 보살이로 혹해서 그 예경을 하고 오면 안 된다는 기요. 이렇게 아예 아주 예경하지 말아라. 마음이 공적해서, 그렇죠? 내 마음이 공적해갖고 본래 이러한 상모가 없으니 만일 상을 취할 것 같으면 곧 마구니에 그만 포섭이 된다. 그 준제보살이 아니고 그 마구니라. 그런 이제 틈을 타가지고 그러면 달라진다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래. 그 변마장은 그게 만지, 예? 진짜 그 기도를 해갖고 불보살이 나타났는지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 예변이 예하면은 마야 이제 보섭이 된다. 공학인이 혹시 요 혹 두렵다 두 번 새기면 해석이 잘 돼요. 혹 학인들이 알지 못할까 걱정이 되겠다 말래. 예, 걱정한다 때문에 이러한 그 변론 그 분변하는 것을 진노라. 그러니까 제불 열에 본상 최상에 그 모든 부처님 열에 그 본상 최상의 최성 이해 말이야. 도무지 거기에는 도무지 이러한 모양이 없으니 아이 반드시 생각에 둘째다. 여기서 유의해라 이 말이. 다뇨 이 경계거든. 다만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아이 그걸 갖다 취하지 말 것이며 또한 그것도 그렇다 해서 두려운 생각도 내지 마라 말며 또한 그 의혹도 가지지 말라. 말지니라 아심이 왜냐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이러한 상모 모양다리들이 있겠느냐 에? 형상과 모양이 있겠는가 내지 천마 천룡 막 저 하늘 사람들 용 야차 귀신 또 재석 범왕 등상도 또한 마음을 내가지고 마음을 써서 공경심을 내지 말 것이며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내 마음이 본래 공족한지라 일체 상모가 모두 다 허망한 모양이니 다만 그 상을 취하지만 말아라. 만일 불견이나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와 및 불보살 등의 상모를 그 이제 일으켜가지고 공경심을 내면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 스스로 중생 지위에 떨어지느니라. 만일 참으로 알고자 할진된 다만 일체상을 취하지만 말면 곧 되고 곧 얻는 것이 온게 곧 되고 다시 달리 뭐 말할 것이 없느니라. 다른 말이 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사되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도무지 정실 결정고 참된다는 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딱 결정된 참된 것이 없다.
그 한무 정상이니 그 흑개비 그거는 결정된 상이 없어. 에? 없는 것이 시 무상법이라. 없는 것이니 이것은 말이야 무상한 덧없는 법이다. 다음불 그 다만 상을 취하지만 말면은 저 성인의 뜻에 딱 부합이 된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합타 성이라 토를 떼버려. 저 성의에 딱 부합이 된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상을 여인한 것이 바로 일체상을 여인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딱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쭉 읽어보니까 직심시불 바로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마음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어록을 갖다가 읽어 내려가고 그 읽는 소리를 듣는 거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